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팬터 리버티가 출시 첫 주에 300만 카피를 팔았다. 오늘 투자자 생방송에서 CD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사이버펑크 2077 팬텀 리버티는 출시 첫 주에 300만 카피를 넘겼습니다. CD 프로젝트는 이 판매량이 경이적이고 굉장한 결과라 표현했습니다. 지역별 팬텀 리버티 판매량을 보면 북미에서 35.9%, 유럽에서 35.1%, 아시아에서 23.1% 팔렸습니다. 플랫폼별로 보면 PC에서 68%, 플스5에서 20%, 엑스박스에서 13% 팔렸습니다. GOG로도 거의 엑스박스급으로 10%나 팔렸군요. 이 소식을 토론한 PC게이밍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사펑은 앞으로도 긴 시간 잘 팔릴 거라 말했습니다. 사펑은 이제 PC게이밍의 새 크라이시스가 됐고 거기에 좋은 스토리까지 들어있다면서요. 유저 펜프는 논란의 발언일 수 있겠지만 그만한 자격이 있다 말했습니다. 이제 사펑은 정말 굉장해졌다는군요. 다시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2500만 카피 판매를 넘겼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2500만 카피는 정말 큰 실적이고 분명 많은 돈을 벌었겠지만 CDPR이 희망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치라는 인상을 받는다 말했습니다. 비교해 레드데드 리뎀션 2는 5500만 카피가 팔렸습니다. 그래도 사펑이 부활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분명 앞으로도 길게 잘 팔릴 것이고 이번 세대 반드시 해봐야 하는 작품 중 하나로 남을 거라네요. 유저 킹은 사펑 출시 참사가 분명 초기 판매에 많은 양을 잡아먹었을 거라 말했습니다. 한편 위쳐3는 5천만 카피로 레데리2에 근접했다네요. 유저 토미즘은 그 반대로 CDPR은 위쳐3와 비교해 사펑의 출시 실적에 꽤나 놀랐을 거라 말했습니다. 2021년 그들 투자자 보고서에 의하면 사이버펑크 2077은 압도적 차이로 그들 최대 출시작입니다. 출시 때 문제로 인해 아직 사펑을 사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콘솔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많죠. 위쳐3는 5천만 카피에 도달하는데 두 개의 멋진 확장팩과 리마스터와 9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펑은 아직 3년밖에 안 됐고 확장팩도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벌써 위쳐3 5천만 카피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사펑 2077은 비디오 게임으로는 새 IP인데 반해 레데리2는 이미 사랑받고 있던 확립된 IP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레데리1은 2021년까지 2300만 카피를 팔았었습니다. 좋은 게임은 보통 후속작이 원작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겁니다. 위쳐도 위쳐1과 위쳐2가 합쳐 2천만 카피를 팔았지만 위쳐3는 혼자 5천만 카피를 팔았다네요. 포브스입니다. CDPR이 사이버펑크 2077 실사 드라마 혹은 영화를 발표하다. 사이버펑크 2077 개발은 2.0 업데이트와 팬텀 리버티로 완전히 끝났겠지만 이 부활의 여정에서 CDPR은 사펑 2077 실사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나니머스 컨텐츠가 맞습니다. 어나니머스 컨텐츠는 트루 디텍티브, 미스터 로봇 같은 드라마와 레버넌트와 스포트라이트 같은 영화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실사 프로젝트는 사이버펑크 2077 세계를 무대로 한다 발표됐습니다. 발표 문구를 보면 실사 프로젝트가 V, 조니, 기타 등등이 직접 나오는 사펑 이식작은 아닐 것 같습니다. CDPR이 이미 넷플릭스 애니,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나 소설 노 코인시던스에서 한 바 있듯이 같은 유니버스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V를 좋아하는 사람들만큼이나 CDPR은 사이버펑크와 나이트시티의 세상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아직 이 실사 프로젝트가 드라마일지 영화일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스니는 2023년에 컨텐츠 제작 현황을 고려할 때 블록버스터 영화보다는 드라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CDPR이 이미 넷플릭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앞으로의 방향도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스니는 HBO와의 파트너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어떤 디테일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사이버펑크 2077 개발팀과 긴밀한 협력으로 제작된다 발표됐습니다. 그러니 사펑 IP를 게임과 게임의 스토리 라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맡기는 건 아닌 셈입니다.
실사판이 V에 초점을 맞추거나 게임을 이식할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약간의 크로스오버 캐릭터들은 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이트시티의 캐릭터들은 방대하기 때문에 그중 기회가 가는 친구들이 있겠죠. 비디오 게임 프로젝트는 여전히 이식하기 어렵지만 업계는 갈수록 예전보다 잘 해내는 중입니다. 소닉, 라스트 오브 어스, 사펑 엣지 러너가 다 좋은 성과를 거뒀죠. 심지어 트위스티드 메탈마저 좋았습니다. 그러니 무척 기대되지만 실제 방영되려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라네요. 게인즈 레딧입니다. CD 프로젝트가 엣지 러너를 만든 스튜디오 트리거에서 더 많은 사이버펑크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힌트를 흘린 것 같다. 도쿄에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 스튜디오 트리거는 작년 사이버펑크 엣지 러너를 내놓았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며 사펑 판매량을 끌어올렸죠. 목요일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CD 프로젝트 간부 노바 코프스키는 우린 사펑 후속작 프로젝트 오리온 개발 말고도 프랜차이즈를 확장할 큰 계획을 갖고 있다 말했습니다. 물론 그 계획에는 현재 제작 초기 단계인 사펑 실사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발표 후 이어진 Q&A 세션에서 노바 코프스키는 그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노바 코프스키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많은 계획이 있다며 트리거와의 협력은 2018년부터 있었지만 엣지 러너는 2022년에나 방영됐다 말했습니다. 즉 준비되지 않았기에 몇 년씩 말하지 않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뭔가 구체적인 걸 발표할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말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사펑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게 CD 프로젝트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아담 바도스키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의 파트너인 스튜디오 트리거가 프로젝트 발표에 관해 특정한 규칙을 갖고 있고 우린 그걸 준수해야 한다고요. 즉 CD 프로젝트는 현재 스튜디오 트리거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암시를 흘린 겁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어도 엣지 러너 컨텐츠를 더 이어나가는 건 아닐 겁니다. 작년 10월 페미통과의 인터뷰에서 엣지 러너 프로듀서이자 CDPR 재팬의 매니저는 엣지 러너 스토리를 더 이어나갈 계획은 없다 못 박았습니다. 엣지 러너는 분명 스탠드 언론으로 기획된 작품이라면서요. 만일 앞으로 더 애니가 만들어지면 그게 시즌2가 될지 완전 다른 게 될지는 모른다고 답했었군요. PC게이머입니다. CDPR, 우린 단순히 게임 개발사가 아니라 대중문화 개발사가 되고 싶다. 팬텀 리버티는 사펑의 유일무이한 확장팩이 될 거고 그건 좋은 뉴스이자 나쁜 뉴스입니다. 나쁜 뉴스인 이유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 이때 다들 사펑에 더 많은 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뉴스인 이유는 이제 CDPR이 2022년 10월 프로젝트 오리온으로 발표한 풀스케일 후속작에 집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후속작 개발로의 전환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그걸 조만간 보길 기대하는 사람은 기대를 낮춰야 할 겁니다. 스튜디오 책임자 아담 바도스키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사펑 후속작 프로젝트는 현재 컨셉 디자인 단계에 있으며 사펑과 팬텀 리버티를 디자인한 베테랑 개발팀이 디자인할 거라 말했습니다. 현재 사펑 후속작을 개발 중인 건 CD 프로젝트의 밴쿠버와 보스턴 스튜디오입니다. 팀 리더십은 이미 그곳에 가 있고 2024년 말 개발팀의 절반은 미국에서 나머지 절반은 폴란드에서 근무하게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발표되고 실제 출시하기까지는 8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후로도 모두가 열광하는 게임이 되기까지는 다시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요즘 대예상 게임의 경우 8년이 터무니없이 비정상적으로 긴 개발 시간은 아닙니다. GTA5는 2013년에 나왔지만 그 후속작은 아직 발표조차 되지 않았죠. 사펑 후속작이 1탄과 비슷한 개발 시간이 걸린다면 2030년까지는 해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D 프로젝트가 언리얼 엔진 5로 전환했기 때문에 테크 측면에서 부담을 덜게 됐으니까요. 그래도 게임 개발이라는 게 워낙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엔진을 전환했어도 개발 시간 단축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다행히도 사펑 열성 팬을 위해 CD 프로젝트는 사펑 프랜차이즈의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 커머셜 책임자 노바 코프스키는
여러분이 우리를 게임 개발사라 생각한다면 그건 사실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실은 아니라며 우리는 대중문화 개발사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바코프스키는 게임 개발은 앞으로도 CD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남겠지만 우린 사펑 프랜차이즈를 확장하길 원하고 게임을 넘어 수익원을 확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는 그 노력의 가장 명확한 예시고 이미 게임을 기반으로 한 음악, 소설, 만화책, 다양한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노바코프스키는 팬텀 리버티 출시와 사펑 후속작 오리온 프로젝트 출시 사이에 이런 것들을 더 보게 될 거라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보게 될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발표된 사펑 실사 프로젝트고요. 또한 CD 프로젝트는 오늘 그들 주요 게임이 1억 카피 판매를 돌파했다 발표했습니다. 위쳐 1, 위쳐 2, 위쳐 3, 사이버펑크 2077이 합쳐서 1억 카피를 넘긴 겁니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네요.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CD 프로젝트는 사이버펑크 2077을 1인칭으로 만든 걸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이버펑크 2는 아직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다. 오늘 투자자 프리젠테이션에서 사펑 퀘스트 디렉터 파엘 사스코가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사펑에 3인칭 옵션을 넣지 않아서 후회하는지, 또 사펑 후속작에 1인칭과 3인칭 오갈 옵션을 넣는 걸 고려 중인지 질문이 나왔죠. 사스코는 우린 후회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원했던 건 사펑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고 다른 게임으로 여겨지는 거였다 말했습니다. 요새는 유튜브, 트위치, 스크린샷이 게임을 팔리게 하고 1인칭은 사펑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플레이어에게 보여주는 한 방법이었다면서요. 플레이어도 1인칭을 사펑의 고유한 특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위쳐와 가장 눈에 띄는 차이였고 덕분에 개발진이 사펑 정체성을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줬죠. 다만 그는 후속작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프로젝트 오리온은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한다 말했군요. 이 소식을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난 1인칭 오픈월드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사펑은 1인칭이기 때문에 굉장한 거라 말했습니다. 1인칭이야말로 CDPR이 만든 세상에 통하고 날 실제 V라 느껴지게 한다면서요. 유저 올 아이도 사펑에선 1인칭이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걸 상상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유저 봉키는 솔직히 완벽하다 말했습니다. 내 캐릭터를 볼 수 없어 싫어하는 건 이해하지만 1인칭이 훨씬 몰입적이고 여러 게임플레이 메커닉하고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3인칭이었으면 느낄 수 없었을 방식으로요. 누군가 만티스 블레이드를 휘두르는 걸 보는 대신 내가 직접 칼날을 휘두르고 적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볼 수 있죠. 3인칭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없기에 재미와 몰입감을 위해 외형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추가로 3인칭 10점 게임은 늘 레벨 디자인이 덜 디테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환경에 근접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펑 같은 게임에서는 몰입감이 중요하고 1인칭이야말로 잘 통한다네요. 물론 CDPR이 1인칭과 3인칭 카메라를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요. 유저 비보이도 동의한다며 특히 대화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1인칭 덕에 사펑 대화는 모두 너무나 자연스럽고 걸어다니거나 뭔가 다른 걸 하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서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